개발자가 프로그램 속에 숨겨놓은 콘텐츠를 이스터에그라고 부르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한 스트리트 파이터 EX 플러스 알파에도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게임 중에 유로 연승하면 머리띠가 점점 길어지는데요. 이 머리띠는 최대 15연승까지 늘어나며 허리 길이까지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컬로 마니아로 특혜 처플을 사용하고 약 펀치와 중킥, 강 펀치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화면에서 기술 사용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게임 중에 특정 조건으로 상대를 KO시키면 개발자가 숨겨놓은 장난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달심의 체력이 0인 상태에서 상대에게 이기면 양팔을 올리는 승리 포즈에서 뺨목걸이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란 마이스터로 인드라 바시를 3연속 히트시켜 상대가 KO되면 승리 포즈에서 다란의 눈빛이 번쩍거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호쿠토로 펀치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격공기로 상대를 KO시키면 승리 포즈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성능상 차이는 없으나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나 의상을 바꿀 수 있는 기기도 존재합니다. 크래커 잭을 선택하고 로딩 중일 때 방향 키위와 네모, 동그라미, R1, R2 버튼을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크래커 잭의 배트가 금속 배트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 보인이 풀린 호쿠토를 결정할 때 사용한 펀치 버튼을 제외하고 펀치 버튼 두 개와 L2 스타트 버튼을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고헤이를 든 무녀 복장으로 선택됩니다. 가정용 게임기로 인식된 대전 액션 게임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커맨드 입력을 통해서 강력한 캐릭터나 보스 캐릭터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 플래티스에 커서를 두고 스타트 버튼 방향 키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스타트 버튼 순서대로 누르면 4명의 히든 캐릭터가 해금됩니다. 사리의 파동에 눈뜬 류는 기존 류의 성능을 베이스로 고우키가 사용하던 아수라 성공, 열사로 숙명, 순옥사를 추가한 버전이요. 피해 봉인을 푼 호쿠토는 기존 호쿠토와 성능 차이는 없지만 포교공과 진 공격이 삭제되었고 슈퍼콤보인 연승격과 연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베타와 감마는 상대 무술가의 전투 패턴을 학습하는 근접 전투용 기계로 게임에 등장하는 다른 캐릭터들의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감마는 모으기 커맨드 스타일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클로이드 베타는 비비는 스타일의 커맨드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